대의를 걱정하는 오늘의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에 딸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또 하나는 야채 장사를 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비가 오면 야채 장사를 하는 딸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을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이게 피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 권사님은 남바닥의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안 이루어져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모여서 걱정하는데 걱정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요단강 앞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오는가? 막 걱정을 하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걱정을 하다 보면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읽기는 했지만은 본문에 보면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늘 여호수아의 마음은 약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강한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환경을 이겨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겨내는 마음인데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깜짝 사람이 놀래다 보면 다리가 맥이 풀리고 철석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놀라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돼. 내가 환경을 보고 놀랬다. 이가 어떻게 그러나. 저 십자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나오면 이제 놀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안 놀랜다고 해도 이게 이제 한 1초만 넘으면 그 사람은 놀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어디를 가다 삐 하면 아이고 또 꽂혀야 되지 그 2초 이상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떤 일이냐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놀란 마음은 환경이라고 하면 두려움은 내면의 마음이야. 그 내면의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마음이냐는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약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차츰차츰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런 약한 마음이 오다 보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약한 마음에 담으면 포기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만둬야 되겠다. 불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것들이 오늘 가장 안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는가 보면 깜짝 놀란 마음이야. 놀란 마음인데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안 돼. 놀라는 마음에서 얼른 꽂히고 강한 마음으로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요단강 물이 걱정이 되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 홍여비가 잘 세워지면은 아 이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너머가 걱정인 거예요. 아주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것을 끌어다 걱정하는데 그것은 아주 약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월말까지 걱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연말까지 끌어다가 걱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행여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있는 걱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 당장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만 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요단 강물이 멈출까?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만 건너가면
평생 얻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단강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땅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이 땅이 안 생겼다가 요단강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천국까지 건너가서 천국 땅을 얻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현실에서 얻어보고 괜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아 이 땅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될 텐데 왜 예수를 믿고 나면 땅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보통 난 머리둘 땅 한 평도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땅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들어가면 뭔 집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고 집도 없고 남의 사람체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월세에서 전세 가야 되고 전세에서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사되 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땅이 생기는 거야. 믿음의 땅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거래의 복도 크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만큼 거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어준다는 게 문제야.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때 응답 안 하셨습니까? 나 그때 너무 못 믿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지금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믿어지게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집이 생기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권세가 생깁니다. 뭐니가 있어요. 권세가 생깁니다. 어딜 가더라 점심 한 끼 해서 사야만 뭐가 생기지? 날마다 입만 달고 댕겨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입만 달고 댕기지 말고 돈을 좀 달고 댕길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농사를 지면은 소득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는 건 물권의 회복이야. 물권의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곧 권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이럴 때는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걱정하는 생각을 딱 멈출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딱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안 좋은 것들이 흘러오는 것들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질병도 보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멈추게 만들어야 돼. 멈추게 만들 더 이상 안 좋아지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일단 멈춰 놓은 다음에 그것이 멈춘 다음에는 어떻게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도 줄줄 세다 보지 일단 멈춰야 돼. 멈추고 그 다음에부터 해결되지 계속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냐고는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러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을 채우지만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줄줄줄 돼요. 주일날 조금 채워갖고 나가서 월요일 저녁이면 다 세버리고 그렇게 수요일까지도 못 가는데 수요일에도 교회를 못 와요 도대체. 그러니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염려, 근심 걱정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요단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근심 걱정 문제 해결되어지고 고생 끝 행복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시작. 그렇게 되길 좀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자기 사명이 확실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 자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죽었어. 근데 갑자기 그 일거리를 자기가 맡게 되어진 거야. 지도자를 맡다 보니까 한 번도 지도자가 돼본 적이 없었어. 용사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야 돼. 혼자라면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가 여러분도. 혼자 가서 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담이 됐느냐? 이것은 공급교로의 이 일거리를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확실한 사명이 있어야만 되지 그 사명이 확실하지 않냐면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를 갔어요. 갔더니
정년이 70세니 72세니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연장을 해서 75세까지 하라고 했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정년은 몇 살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정년은 몇 살일까? 근데 정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낼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정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정년이 100세라고 하면 한 90세쯤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90세쯤 끝내, 조금 일찍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하다가 그러면 사명이 사그라지는 단계가 있어. 그게 정년이 끝나는 단계야. 사명이 식어지는 단계가 뭐냐면 사명이 식어지거나 사명이 약화지는 그런 단계가 오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어려워서 안 되고 이상하게 안 풀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큰일 났네, 뭐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사명이 다곧 바닥나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 두려운 마음이 안 나와야 돼.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되는 소리가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이 안 되는 거야. 있어도 약한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시작하면 확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해놓고 자기가 봐도 깔끔해서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야만 그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명인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호수아도 보면 온갖 교회 지금 지도자가 된 거야. 그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를 오게 한 것도 뭐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신기가 좀 있어야 돼. 어디를 가다가 집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와서 차좀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 그 집이 들어갔어. 집에 가서 어디를 가세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나게 했네. 아마도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만난 것 같다.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디 가다가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러면서 가는 것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갈 것도 만나게 해서 들어가게 만드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 자리에 간 것도 그냥 간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그러면은 영적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신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것은 여기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다음부터 형성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냥 갔다 나오면 이따 정신이 맛없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이 되냐면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약속을 믿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이뤄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지 찾고 있어요. 옆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함께 동행하면서 밀어주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있으면은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도와줄게 힘내 그러는데도 못 듣고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줘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갖고 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붙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걸 내가 좋아하면 돈은 나를 안 좋아해. 그럼 나는 돈을 싫어한다. 그럼 돈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이걸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옆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신경도 줘 돈을 나를 언제 오나 그러면은 오지를 않습니다. 돈에 신경 쓰자. 주머니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돈이 막 붙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돈이 주머니 몇 장 남았더라. 그 계산하고 그 두 장 빼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그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산하는 나라가 믿는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면 함께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돈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립을 하는 것도 내 돈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교회 땅을 사는 것도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내 돈 한 푼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응? 여태까지 너 나붙어서 나 뜯어먹고 사는 건데 지금 왜 딴 돈을 하냐고 하면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한다는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방송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아. 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문제가 많으면은 눈감땡감에도 어떤 의미 맞아도 맞아갖고서 어떤 의미 이루어져도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맞추려고 하는 게 힘이던데 문제가 많아버리면은 그냥 가다 보면 걸려갖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근데 정신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아 기적은 많이 일어나겠구나.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사실 문제 속에 기적이 있는 거야. 요단강 안에 길이 있을까 없을까? 길이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지. 물을 정지하면 길이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염려 근심 걱정하답니까? 물이 멈추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의 근심이 멈춰야 돼. 여러분들의 염려가 멈춰야 돼.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멈춰야 합니다. 그게 멈추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 멈추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흐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 보낼까 저리 보낼까 하다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벌어두지 않으시고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리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 좋은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틀린 게 없습니다. 코로나 19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어떤 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웬만한 특징은 다 떨어집니다. 그 진짜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울 사람인데 딱 한 사람으로 안 한다 보니까.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오셔도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러 오셨다.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호수아가 믿었더라면 아마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혼자 가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 왜? 교회 길을 가다 보면 혼자 가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되십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어두운 길을 가면 두렵습니다. 캄캄한 길을 가다 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아, 나 지금 혼자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얼른 주님을 찾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런 약속을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은 어디를 가냐? 요단강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요단강 앞에 못 들어가지 약속이 믿어지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야.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겁니다. 저도 교수로 한 20여 년 이상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책을 다 가르쳐주고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분량도 줄여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의 시험 문제가 나니까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하고 일주일 열흘을 공부해요. 그래도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그 책 속에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보이면 문제야. 성경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보이고 왜 안 보이나?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야. 그냥 보면 그냥 책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을. 그럼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 문제를 받아야 돼요. 시험 문제를 받아들여야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하지 시험 문제를 받고서 안 본다고 하거나 시험 보는 날 안 가면 그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변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을 때, 그 시험 안 됐을 때,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결론에 가서 어떤 경우냐면 죽기밖에도 안 왔어. 응? 죽기밖에도 안 왔어. 이런 결론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걱정 속에서 가장 안 좋은 결론. 가장 안 좋은 결론이 죽기밖에도 안 왔어. 근데 그 죽기 밖에 더하고서 해서 이것은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죽기 밖에 더하고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결론에서.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평안함이 오면 세 번째 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는 담대로다. 죽기 뵙기 도와갔어를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그 현실에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야. 아주 해보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부딪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막 화가 나거나 그럴 때 가서 얘기는 잘 안 됐습니다. 조금 더 놔둬야 돼. 조금 푸른 것 그때 놔둬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한 것이 없어. 그래도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찾아가서 뭘 해야 얘기가 되지? 막 화가 났을 때는 찾아가도 안 된다는 사실이요. 그럼 그래 맞아. 생각해보면 내가 좀 참을걸 많이 열고 다니면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 라면서 자기를 받아들일 때 그 뒤에 찾아가게 되어지면 좀 대화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찬가지고 원래 우리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되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물론 맞아 내가 좀 노력해야 되는데 아 맞아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지 내가 이래서 그렇지 아 믿음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다 돌이켜보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별로 우리 이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담대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앞당겨 나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되지 못해.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문제 누가 감당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맞아,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짐으로 모두가 편할 수가 있고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과 마찬가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안 된 것 같았지만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안 내려갔던 주님 살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 요단강 속에 여러분들 문제 속에 발을 내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발을 내어디디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약속을 믿고 법궤를 바라고 내어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것입니다. 오병여의 기적이나 아니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 이런 기적을 보면은 순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회장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결혼식에. 아, 그런데 연회장에 와서 예수님은 물을 퍼부라는 거예요, 물을 더. 물을 떠다보세요. 그 맹물이잖아, 그게. 떠다보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 맹물인 것은. 근데 그걸 연회장에게 떠다주라는 거예요. 그 연회를 집회하는 그 사람에게 떠다주, 그 사람이 포도주 맛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물을 떠다줄 때, 아니, 맹물을 어떻게 떠다주나. 이 포도주를 떠다줘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물 퍼다줘서 내가 물을 떠다주라는 거야. 안 되면 가서 안 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약하면 약한 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괜히 여기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 물을 떠다줬어요. 맹물이야. 그런데 연회장이 받는 순간, 연회장이 받는 순간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는 고전의 걱정 때문에 그걸 못 갖다줘. 요단강물도 발을 내어디기 전까지는 계속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내어디는 순간 멈춰야 돼요. 내어디는 순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됩니다. 근데 내려 되는 순간 되듯이 아니, 다니엘이 사자를 쓰고 있는 거야. 사자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일주일 동안 굶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으면은 제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간에 녹북하면 뼈도 무추린다는 말들 가끔 얘기하잖아요. 너 그럼 너 그렇게 해서 너 뼈도 무추린다 말도 주로 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어딨냐면 사자를 쓰고 나온 경우. 거기 들어가면 뼈도 무추린다, 고쳐가지고. 그 사자가 지금 고치고 있는 거야. 근데 고기를 잡아 넣는다는 거지. 넣는다고 할 때 하면 죽는 거지. 근데 내려 들어가서 눈을 뜨는 순간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줬어.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는 순간이야. 찰나야, 찰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지만 탁! 마음에 막 꽂혀버리면 순간 기적은 일어나지 말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사진을 찍어주는 게 우리의 소원이야. 하나님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 그러면 어떤 때 이루고자 원하는 그 사명이나 소원을 주시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카메라가 렌즈가 잘 맞아서 똑바로 보여. 똑바로 보일 때 샷다를 누르잖아요. 그냥 눈이 두 개 보이는데 샷다 누르는 사람이 없어. 요즘은 카메라를 그냥 누르면 되는데 전문가는 거리종을 잘 해야 돼. 왜? 잘 땡겨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진사예요. 사진사인데 얼마나 사진을 아름다운 사진을 찍겠어.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찍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걸 우리 마음 안에 찍어줘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앞에 놓고 거리 조정을 다 하는 거야. 예수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와 마찬가지야.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잘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보여지면 그때 하나님이 샷다를 딱 눌러. 웬만한 건 안 눌러요. 괜히 필름되는 돈을 받았을 거야.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에는요, 암실에 가서 빼고 저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만 찍어, 하나님은. 그걸 어디가 뺏겨? 마음 안에 뺏기는 거야. 마음 안에 뺏기면 어떻게 그대로 되는 거야. 그 마음 안에 뺏긴 게 뭐냐면 투시도예요. 투시도. 길을 가다가 투시도가 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땅이 아직 이게 정지도 안 되는데, 곤충을 뚜지를 막 박아놔서 뭐 매칭 짓고 뭐 가지고 하는 아름답게 하는 거.
근데 거기는 꼭 그대로 짓게 되십니다. 누가 와서 저도 그렇게 짓는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비전이, 아름다운 삶이 딱 마음의 사진으로 딱 찍혀지면 누가 와서 일어나냐? 성령님이 와서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젊은이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힘든 일을 하면은 힘든 만큼 더 돈을 더 줘. 노는 사람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2절에 내 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누가 일어나시는가? 하나님이 일어나시죠.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십자가야. 모두 그 강을 제대로 못 건너갑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환경의 복이 오게 되어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만 환경의 복을 오는데 그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보다는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를 주리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밟는 땅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뭐 땅이야? 믿음의 땅이야. 그때부터 내어짓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야. 그때부터 땅이 생기게 되십니다. 원래 여러분이 다니는 땅이 다 믿음의 땅이 되길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억지냐면 이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야. 다 쫓아내라는 거야. 어떻게 봐서는 오거지요.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어. 아브라함의 땅이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다 뺏겨갖고 남들이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 집은 더 지금보다 아름다운 집이 이 땅에 있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 그걸 이제 쫓아내고 여러분 들어가야 될 텐데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야. 그걸 쫓아내고 있어 이제. 그걸 일단 알아야 쫓아내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네 집 저기 있다 그래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어거지인데, 원래 내 땅을 찾는 겁니다. 원래 내 땅을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잘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잘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밟는 땅을 다 줄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밟는 땅이 모두 여러분 땅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도 내가 이제 두 번째 와서 밟았어요. 하여튼 일곱 번만 밟으면 여기 내 땅이 되니까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만 오면 앞으로 뭐라니까요? 일곱 번 올지 어차피 그게 오기만 하면 여기가 내 땅이 된다니까. 내 땅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땅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땅인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내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밟는 땅이 다 여러분의 땅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게 믿음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 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한 일터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밟는 땅이 바로 여러분 땅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땅을 내 땅으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되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땅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 이 땅이 내 남의 집 와서 자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보지 안 믿는 집이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집이 가서 잘 아는 집을 자 오늘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오지. 쌍판 지나가다가 다 오세요 예배 드릴게요. 예수 알도 못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봐. 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럼 완전하게 내 땅이다. 정기 이전하는 거 이제. 아무리 내 땅을 소유해도요
그냥 살으면은요, 나중에 주인과 살라고 하는데, 그걸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는 걸 뭐냐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야만 그 땅에 복이는 땅이 돼요. 땅을 주어도 내가 약하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소천하시는 경우가 있고, 안 믿는 데서는 집을 짓고 죽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30억 복권 사놓고 죽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살만한 게 없네요. 그리고 살만한 게,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모르겠네. 그 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땅이 돼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가 마귀가 들어타지 못해. 이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을 무조건 집어넣고 천년왕국을 주셨던 것처럼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만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가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땅을 관리하는 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무당들은 얘기하기를. 그런 것은 그냥 거기서 구슬을 하잖아요. 구슬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구슬필이도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구슬에도 3일은 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3일은 드리면 더 좋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내 땅을 등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등기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등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이 방송도 그렇고 어딜 가더라도 내 것을 소유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평화의 기초가 되었죠. 믿음의 기초가 되었죠. 모든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이 됐어요. 오늘도 작게 시작하지만 커진다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차츰차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조가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단체가 조금씩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면 그 자리 좀 찾아오셔서 바로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들을 확신을 주셔서 그곳에서부터 열려지고 그곳에서부터 힘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부터 풀려지고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영이 임하셔서 퍼스고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